최근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인천의 한 전통시장. 자, 이곳에선 각종 건어물을 한가득 구입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귀구이 2kg, 노가리 2kg, 그다음에 지표 2kg, 진미 1kg, 미역 3kg 그렇게 샀어요. 추석 대목을 앞둔 요맘때는 사실 손님이 많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손님들이 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며칠 전부터 방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정리 안 할 때하고 정리할 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조금이라도 더 사놓기 위해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시민들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어물과 젓갈을 미리 구매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진 건데요. 네. 게다가 건어물과 젓갈을 택배로 주문하는 일도 잦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한 분께서 이거를 다 사셔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리는 중입니다. 놀라운 게 한 사람이 대량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2만 원짜리가 곱하기 215kg니까 4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죠? 대량 구매 금액이 무려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때문에 요 며칠간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상인들. 경력이 8년 차인 사장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거든요. 이쪽이 좀 괜찮을 것 싶어서 제가 가게 인수하고 했는데 8년 만에 이런 일이. 그리고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평소대로는 멸치가 이 정도까지 쌓여있는데 어제랑 그저께랑 좀 많이 팔려가지고. 평소에는 재고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건어물 창고인데 지난 주말부터 동나기 시작해 이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평소에도 좀 넉넉하게 놔두는 편이기는 한데 물건이 결국에는 떨어지더라고요. 없어서 못 팔아.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사재기 현상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고 말하는데요. 소금값까지 상승하는 바람에 소고재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봐요. 그냥 꾸준하게 감사도 이렇게 됐지. 항상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 걸로 미쳐버려요. 네, 일본은요 2023년 8월 24일부터 2051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약 30년간 방류한 후 폐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공포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수산물 섭취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문가 확인한다는데 그게 국민들이 못 믿죠. 수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먹을 수 있지만 일부러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식생활에서 중요한 식품이잖아요.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불안하고 무섭고. 네, 지난 6월이었죠. 오염수 방류가 예고되고 사재기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천일염. 이번에도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재기 모습은 시장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대형마트 한 수산물 코너. 자, 보게 되니까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석같이 수석. 어깨랑 겉목이랑 가장 잘 되니까 이것 때문에도 좋아. 특히 냉동 보관이 쉬운 전복도 미리 쟁여놓는 수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미리 또 사놓으신다고, 저장해놓으신다고. 이게 1년 전 길게 잡으면 2년까지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특히 보관이 길지 않은 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포장 날짜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많은 사람들의 소비 기준도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발표된 과학적 데이터는 물론 안전하다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이전에 없다 보니 시민들은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핵물질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체르노빌 얹은 그거 지금도 봐봐요. 완전히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거기서 싸니까 일본을 많이 가는데 일본 가는 것도 좀 약간 이제 먹는 것도 놀러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